자, 평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몸이 좀 안 좋으시다면서요. 얼굴 네, 좀 부으셨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만. 네. 네. 회복 중에 있습니까? 회복 중입니다. 제가 좀 약간 말이 느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약속 지키기 위해서, 방송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네, 네. 예. 많이 밀리던데요. 아, 네. 지금 입사이시잖아요. 예. 네, 그리고 아마 지금 출근 시간이니까. 아, 예, 예. 많이, 아마 오랜만에 제가 출근 시간에 차를 한번 움직여봤습니다. 네, 하여튼.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네. 12.6 네. 역사 속의 영화. 그러네요. 예. 네. 12.6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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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론가님은 뭐 걸 거 없으세요? 요즘 유행이 다 걸은 거예요. 걸어. 어? 다 걸자 이거야. 어? 병원에 한동안 있어갖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까? 뭘 걸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병원에서 나와보니까 뭐 여러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12.6 영화 보기 전에 위기 속의 민주주의를 잠깐 네. 좀, 네. 좀 그거 좀 보여주세요. 위기 속의 민주주의. 위기 속의 네. 민주주의는 뭐 여러분들 얘기 안 하셔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브라질에, 네. 예, 브라질에. 브라질에. 넷플릭스에서 방송된 네. 거죠. 네. 룰라 다 실바, 그 다음에 지우마 호세프가, 룰라 다 실바 이후에 지우마 호세프 여성 대통령이 됐다, 탄핵됐죠. 그리고, 네. 그리고 결국은 룰라 다 실바 대통령까지 구속시키는. 네. 그러면서 검찰과 네. 법원과 언론이 만들어내는. 네. 그 과정에 대한 다큐멘터리고요. 그리고 네. 브라질이 지금 보소나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데, 브라질 엉망이죠. 예. 가장 극우적 정치인이 나라에 집권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브라질을 꼽히고 있고, 그 과정을 그린 영화가 위기의 민주주의입니다. 네, 이것이 상당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과. 네? 그, 어떻게 보세요? 한국은 좀 압축해서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지금 보시겠습니다. 지금 예. 화면에서 뒤에 보시는 네. 대통령이 룰라 다 실바고요. 예. 예, 노동자 출신이죠. 네, 그리고 집권기에 60몇 퍼센트의 네. 그 지지율을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속됐었죠. 네.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네. 무너뜨린 정권이죠.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검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따라가고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했구나. 그렇구나. 이 로드맵을 네. 보자. 네. 네. 그래서 그런 법원 장악하고 언론 장악하면 그렇죠. 우리도 갈 수 있다. 있다. 네. 이재명 구속시키고 네. 문재인 구속시킬 수 있다. 네. 이재명은 뭐 비리로 구속시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종북 좌파로 구속시키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 프레임은 이미 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게 민주주의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많이들 보셨는데요. 보셨는데요. 예. 이게 조국 사태 때부터 사실 화제를 모았던 다큐멘터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겠느냐. 설마 이렇게 갈까. 진짜 그때만 해도 그때는 그랬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선거 때 얘기했는데 네. 설마 브라질처럼 갈까라고 했는데 그때 얘기가 나왔던 건 브라질처럼 가고 있다였거든요. 조기에 사실은 경종을 올렸습니다마는 미리 잡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이 위기의 민주주의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다큐로 네, 제작한 다큐멘터리인데 워낙 급박한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 역설적으로 재밌어요. 그러니까 별로 뭐랄까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거나 브라질 네. 정치에 대해서 네. 전혀 모른다라고 하셔도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네. 한국의 지금의 정치판을 대입시켜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네. 작품입니다. 제가 아마 이때쯤에 제가 상파울로를 한번 갔었었는데 그래요? 네. 그때 이제 상파울로에서 한국 영화제 같은 것이 열렸었고요. 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네.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 영화 평론가가 한국에 오면 비슷한 얘기 하지 않을까요? 한국 분위기 안 좋다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2탄? 네. 위기의 민주주의 2탄입니까? 네. 예. 찍겠죠. 네. 사실은 요즘 뭐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친구들이 네. 많은 것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뭐 김건희 다큐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겠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지난 다음에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죠. 없죠. 네, 그건 이제 방송 기록물 정도에 불과하니까 그 소용돌이 한복판에 사실 다큐멘터리가 나와야 돼요. 조국 관련 영화도 그렇죠. 그때 만든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김건희 다큐가 나옵니까? 그럼? 언제 나옵니까? 기획 중인 거예요. 기획 중인 거예요. 아주 빨리빨리 좀 만들어야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사실 약간 좀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고요.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영화계도 또 다큐멘터리 만드는 작가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우리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갖고 다큐 만드는 데 좀 도와주시고. 아, 세상이 예. 살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병원에 누워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정신 차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좀 봤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뉴스를 봤었는데 야 이거 나가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병원 안에서도 암울한 생각을 좀 가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6 얘기하기 전에 네. 위기의 민주주의 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오동진 평론가의 역사 속의 영화 저희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그 걸자 다 걸어 동백 아가씨 네, 아. 윤도현 노래 네. 청담동의 고급바에 대해서 우리 이제 장윤주 변호사와 노정열 씨가 예. 동백 아가씨가 요즘 그 조회수가 굉장히 늘어난다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하겠죠. 아. 네. 이미자 선생님께서 참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아니라니까 이게 다 허위 사실이에요. 스토커들이 만드는 사실이라니까. 예. 배호 씨도 불렀죠. 동백 아가씨를. 아 그래요? 네. 아. 장충단 공원에 배호 씨도 제가 부른 걸로 알고 예. 있고요. 네. 이게 사실 약간 그 외색이 짙다는 이유로 비판도 많이 받았었던 네. 노래죠. 네. 우리 좀 이따 이제 나오신 분들한테 동백 아가씨 노래 좀 해달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요즘 자, 젊은 세대들은 거의 모르죠. 야, 이제 알게 된 거야. 네, 네, 네. 그걸 첼로로 이렇게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더 멋지나 그게? 특이하겠죠. 뭐 딴 얘기 특이해요? 특이하겠죠. 네. 그거를 첼로 관주로 했다는 건 좀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요 네. 허위 사실이 아니고요. 더 탐사에서 취재한 내용을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스토커가 아니라 지금 조회수가 이게 76만인가 80만 가까이 벌써 갔더라고. 위기의 민주주의 보시고 동백 아가씨도 한번 들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참 바쁘시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 바빠 진짜. 리멤버 영화 리멤버 네. 이게 네. 오늘 개봉됩니까? 네. 아. 10월 26일을 맞춰서 개봉하는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게 사실 일본 예. 강점기 시절에 자기 가족을 잃었던 자기 뭐. 뭐 동생 네. 뭐 형 뭐 하여튼 자기 가족 전체 잃었던 와이프까지 잃었던 한 남자가 80대가 됐어요. 아 복수하는 거죠. 친일파. 네, 친일파들에 대한 복수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네. 한국의 모든 역사가 왜곡되기 시작한 것이 반민특위가 깨지면서부터죠.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사실 일본에 부역했거나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잘 살게 된 세상. 부조리한 세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니까. 네, 민족 해방 운동했던 사람은 도망다니고. 독립운동가들은 다 못 살고요. 예. 네, 독립운동가들은 오히려 잡혀서 고문단에서 죽거나. 네. 그 후손들이 못 살고 교육도 제대로 네. 못 받고. 이게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네.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 그걸 그린 거구나. 그걸 그린 거죠. 결국은 이게 친일청산에 대한 문제예요. 아. 우리 역사에 대한 바로잡는 문제인데. 사회가 못하니까 어떤 한 개인이 일어나서 분연이 일어나서 자기 개인적 복수를 자기 스스로 갚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찰슨 브론슨이 만든 주연을 한 데드 위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자경단 얘기거든요. 자기 가족이 또 자기 부인이 깽단에게 또는 뭐 폭력배에게 폭력을 당하고 나서 경찰이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총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자경단 행세를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데드 위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친일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네. 이것을 그렇게 당했고 네. 그 굴레와 왜곡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한 남자가 내 스스로 내가 하겠다. 얘네들 네. 국가에서 안 하니까 내가 하겠다. 근데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안 하니까 내가 하겠다. 그렇죠. 뭐. 한 설정이 재밌는 게 이제 80대라는 거죠. 아, 그 정도 나이가 되신 거지. 이제. 그렇죠. 6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약간 영화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80대 네. 노인이 총을 쏘는데 정확하게 쏘거나 사실 총 들기도 힘든 연세이긴 하죠. 아, 총을 들고 이제 암살하는 네네, 겁니까? 그렇죠. 침입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2015년에 만든 리멤버 살인의 추억이라는 크리스토퍼 플러머 주연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네. 겁니다. 아. 캐나다의 그 거장 감독인 아톰 에고이안 감독이 만들었고요. 네. 캐나다와 독일의 합작이죠. 크리스토퍼 플러머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그 줄리 앤드류스 나중에 결혼하는 독일군 장교, 오스트리아 장교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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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 그 젊었을 때 그 멋있는 남자가 크리스토퍼 플러머고요. 아 그래요? 2015년에 80대가 돼서 이 영화 리멤버 살인의 추억을 연기를 한 거죠. 그 뭐 워낙
연기 잘하시는 배우고 네. 리얼한 연기를 했는데 이번에 한국에서는 이성민이라는 배우가 네. 50대거든요. 53살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80대 연기를 했어요. 분장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설정이 사실은 동의를 하는 바지만 설정이 그렇게 현실적이진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80대 노인이 저런 액션을 할 수 있을까? 네. 아주 거친 액션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예. 실제로 복수를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민족의식에 동의가 돼요. 정말 그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죽이고 싶은 인간들이 있겠죠. 우리 역사 속에서. 김구 선생 암살했던 안두희. 그렇죠. 그 안두희 결국은... 배불리 먹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네. 그렇죠? 그러다가 네. 한 분에 의해서. 버스기사가. 네. 버스기사가 또 민주화 네. 이웃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그렇죠. 민치를 가했던 건데 그것도 사실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민족의식은 동의를 하는 바이죠. 왜냐하면 사회가 못하고 정치가 못했으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 김구 선생도 그 치아포에서 네. 민왕후를 암살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 낭인을 맨손으로 때려서 그렇죠. 죽여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사실은 네. 경찰의 일제시대 때 그 경찰을 했던 사람들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그게 미군정 들어오고 그다음에 네. 이승만 정권을 네. 옮겨갑니다. 그리고 고문과 온갖 그 부패 비리를 다 저질렀던 사람들이 네. 사실 한국 사회 상층부를 장악했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정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자의식의 어떤 그 발로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를 표현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영화군요. 이 영화를 위한 그렇죠. 뭐가. 그리고 그것을 액션 영화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이제 젊은 층 관객들도 조금 더 네. 다가서게 만들겠다 이런 거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윤종빈 감독이 제작한 영화입니다. 아, 그래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런 영화 만들었던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수리남이라는 영화 인기를 끌었는데 네. 그렇게 그 굉장히 활동적인 감독이 제작을 한 작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리멤버. 하여튼 뭐. 이런 영화 한 번쯤 나올 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응징하고 싶죠. 저희들이 네. 예고편 틀어드려서 좋겠는데 예고편만 틀어도 저작권 위반으로 걸더라고, 자꾸만. 그렇지 않은데. 아니, 글쎄, 그러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고편은 뭐 공개된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께서 하고. 예고편이랑 홍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틀면은 네. 또 뭐 어디서 걸었다, 뭐 어쩌면 자꾸만 떠왔고. 네. 아마. 아니, 뭐 여기 우리 서울 소리는 지금 뭐 네. 수익 창출 그런 거 한 게 없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그래도 좀 구글한테 조금, 예.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거 좀. 10월 26일에 개봉된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10월 26일은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 사건이 벌어졌던 날이지만 좀 차이가 네.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의 역사를 청산해야 된다.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고 정립하지 않으면 네. 현재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0월 26일이 10월 사실... 10월 11일 영화부터 볼까요? 아니면은 영... 아니, 11일을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에 당한 날이 12월 26일이기도 하고 네, 자기 가장 친한 친구인 김재규 네.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궁정동에서 네, 술 먹다가 시바스리갈 네. 먹다가 그렇죠. 예 거기도 노래를 그 누구죠 뭐 그 미션 네. 모델 하나 하고 네. 그 노래 가수 누구죠 심수봉 그걸다가 이제 김재규한테 암살당하죠. 그 두 여인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후의 삶을 살았죠. 네 맞습니다. 심수봉 씨는 나중에 제기했습니다만은 그 또 한 명의 신모라는 여인은 사실은 제기하지 못했죠. 얼마나 트라우마에 시달렸겠어요. 그렇죠. 네. 그 하여튼 그 10월 26일 날 박정희 전 대통령도 시해를 당했지만 똑같은 날 10월 26일 날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 의해서 네, 암살당한 날이기도 합니다. 네. 아, 그 영웅부터 볼까요 그럼? 네, 영웅이 아마 그런 작품. 네, 영웅부터 신나는 얘기부터 좀. 네. 영웅이라는 게 이게 뮤지컬로도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뮤지컬로 인기가 있었고요. 이걸 이제 영화하는 겁니까? 영화로 만들었죠 이미. 만들었어요? 사실은. 2년 전에 코로나 전에 완성을 했습니다. 윤재규 아직까지 안 네, 아직도 안 틀고 못 틀고 있었던 거죠. 아, 흥행 문제가 있으니까. 워낙 돈을 많이 들였고요. 윤재규 감독이 대형 그 블록버스터로 만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예. 일찍 상영될 예정이었었고요. 8월 15일에 마치려고 노력했겠죠. 아, 그렇지. 네, 이게 3월 며칠이나 뭐 1월 며칠에 개봉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8월 15일에 맞춰서 대대적으로 개봉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3년 전부터 있었던 거죠. 계속 코로나로 미루어오다가 네. 아마 내년 8월 15일에는 개봉할 것 같은데 그래요?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8월 15일은 반드시 개봉할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예, 영웅 캡처한 거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안중근 의사의 모습을 연기한 정성아 씨의 모습인데요. 예, 화면을 좀 잡아주십시오. 뮤지컬 장면이고요. 예. 뮤지컬이 워낙 인기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요즘 그 김은 씨가 쓴 작가 김은 씨가 쓴 하얼빈이라는 소설도 굉장히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김은 작가가 워낙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문체가 굉장히 드라이하고요. 네. 아주 해밍웨이 같죠. 굉장히 아주 짧은 문체고 제가 놀랬던 것은 책을 읽으면서 문장 중에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그리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속사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짧고 간단한 건조체입니다. 근데 이 하얼빈이라는 것은 안중근 의사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다가 네. 하얼빈으로 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까지의 과정, 네. 그때의 어떤 심정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고 너무 드라이하기 때문에 소설 자체가 안중근 의사의 마음속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예컨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이런 것들을 틈새로 오히려 감정의 틈새를 열어주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하얼빈이 그만큼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 절절한 얘기를 담고 있어서 네. 책으로도 굉장히 인기를 모으고 있었고 네. 이제 이런 영웅 같은 작품까지 나오면 네. 뭐랄까요 그 빨리 새로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뭐 이토 히로부미를 누구를 형상화시켰고 안중근 네. 누구를 형상화시켰고 그런 얘기가 도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사실은 그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날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당한 날이 같기 때문에 요걸 이제 요걸 타임슬립 형식으로 겹쳐서 영화를 기획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안중근 의사가 김재규로 환생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환생하고 이렇게 겹치는 거죠. 그런 기획이 있었군요. 이 우주평행 이론 이런 겹치게 하는 그런 기획이 있었습니다만 실현되지 못했고요. 사실 박정희도 그 만주군관학교에 그렇죠. 그래서 다 그렇게 이제 겹치는 거기서 상 받고 일본 네. 육사에 가서 그렇죠. 네. 졸업하고 독립운동 안 했죠. 네. 나중에 이제 일본이 패망하니까 임시정부에 가서 네. 만세 해갖고 민족주의로 굉장히 표방했습니다만 일제시대 때는 좌익으로 활동하다가 네. 또 남로당 그렇죠. 거기서 네. 또 여순 반란 사건이 다 불어왔고 네. 살아나고 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제 우주평행 이론으로 하려고 했었던 작품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영웅이군요. 영웅 그건 아니죠. 아니고 야 그런 기획이 있었습니다만 그 기획은 실현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굉장히 사실 민감한 부분이라 아직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 인기 순위에서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중 관객들이 받아들이는 관객도 있지만 영화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기획이 그 경제 성장이 네. 마치 박정희가 한 것처럼 네. 그 당시 국민들이 진짜 빠지게 일해갖고 경제 성장한 건데 국민들 얘기는 없고 박정희만 있는 거죠. 대단히 참 흥미롭죠. 어떻게 같은 날 죽었을까 이런 것들이 그것도 희한하네. 네, 우연치고는 굉장히 필연적 우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했던 그런 사건이었고 그래서 많은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왔던 그런 네. 날짜이기도 했습니다. 10월 26일. 자, 우리 박정희 얘기 좀 할까요? 남산의 부장들 영화. 네, 남산의 부장들 있죠. 네. 예. 남산의 부장들은 사실 저도 봤어요 이거. 네. 케이블 TV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김영욱 전 중정부장.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네. 그 김영욱 전 중앙부장이 네. 중앙정보부장이 미국에 가서 청문회에 서고 그래서 그 난리가 나고 결국은 프랑스로 갔다가 프랑스 네. 파리 근교 외곽 엄정을 예. 살해당한 것을 묘사하는 영화가 유일하게 남산의 부장들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뭐 다시 남산에 끌려와서 박정희가 직접 총살을 했다 이런 뭐 소문도 있었습니다만 그 양계장인가 거기서 네, 갈아서 죽였다 뭐 이런 얘기가 더 많았었죠. 네. 그래서 시체를 못 찾았으니까요. 실종 처리됐죠. 실종 처리됐습니다만 발견되지 못했고 시신도 없는 상태에서 미제 사건으로 네. 터키에서 얼마 전에 한 언론인이 몇 년 전에 그게 살해됐는데 그때 그 들리는 바에 따르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염산에 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건으로 처리됐는데 문제다, 예.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도 그렇게 죽었다는 것으로 거기 알려져 누가 있죠. 그 역할을 하죠 거기서? 곽도원 씨가 곽도원 씨가 어울리죠. 사실은 그 프레이저 청문회인가요? 거기서 그
선글라스가 굉장히 네. 랜드마크였는데 네. 그런 그 분장을 굉장히 잘했죠. 네. 그래서 남산의 부장들은 아마 그 전까지는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암살 또는 네. 그 피살에 대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예, 예. 거의 처음으로 이 영화에서 거론됐던 것 같고요. 예. 김재규 전 역시 그 이후에 중앙정보부장이 네. 직접 그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영화 속에서 암시하고 있죠. 네. 여러 가지가 막 맞물려 있는데 예. 그렇게까지 해서 자기는 자신은 박정희 정권을 지키려 했으나 네. 박정희에게 버림받은 김재규가 예. 뭐 이런 저런 감정적 그런 고민 끝에 예. 또는 뭐 역사적 의식도 또 생겨났을 수도 예. 있고요. 예. 예. 그 판단은 영화가 좀 여러 가지 좀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김재규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정말 민족을 위해서였는가? 아니면 개인적 감정의 발로였는가? 이런 것들은 보는 사람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때의 과정이 정말 좋은 얘기로 하면 드라마틱했던 거죠. 부패하고 네. 독점적이고 네. 그리고 안에서의 그 얘기는 일반 저작거리 얘기와 다를 게 없었다. 그러면은 권력 내부에서 네. 이런 암투에 의해서 독재자는 암살당한다. 그리고 그때 바로 전에 이제 부마항쟁이 일어났죠. 그렇죠. 부마항쟁이 네. 일어나면서 강경파하고 네. 온건파로 강경파가 차지차. 네. 온건파가 뭐,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요. 월남에서는 2만 명도 죽였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 200만 명인가요? 하여튼 네. 어쨌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그 당시 신민당사에서 YH 노동자들이 네. 형성하는데 그걸 검찰에 가서 끄집어내고 네. 압수수색은 아니었습니다. 네. 끄집어내고 YS가 다개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을온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YS가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하니까 네. YS를 국회에서 제명시키고 네. 국회를 짓밟고 야당 탕사를 짓밟고 그 전에는 YH 여공 사건 뭐 등등 네. 뭐 여기가 영등포입니다만 구로에서 여러 가지 어떤 파업 사태가 있었고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내부에서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박정희가 미국과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네. 핵 문제로 네. 핵 개발하겠다 자기는 핵 배치해달라. 그래서 박사도 사실은 죽었죠. 네. 피살됐죠. 네. 그 핵 개발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게 되면서 그때 카타 행정부였습니다. 그죠 맞죠. 예 네. 그래갖고. 그러한 여러 가지 복고품이 생기니까 내부에서 자기의 가장 신복인 친한 친구한테 암살당하는 네. 이러한 이제 비운을 맞게 된. 저는 제가 79년도에 아마 고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예, 예. 제가 그 당시에 강남 신사동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2.6이 벌어지고 나서 12.12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한남대교였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아, 12.12 쿠데타? 네. 전두환이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한남동 공간으로 저 정승화 육참 총장의 공간이 아마 한남동 공간이었을 네. 거예요. 거기 치고 들어갈 때 아마 그게 한남대교였을 겁니다, 지금. 제가 그 반대편에 살았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집안에 불을 다 끄시고 마치 그 단파 방송 들으시듯이 라디오를 아주 작게 틀고 저희한테 조용히 하라고. 그때 막 총싸움이 났어요. 총싸움이 났어요. 죽고 죽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일제시대 겪으셨죠. 6.25 전쟁 겪으셨죠. 다 하시는 거예요. 다 겪으셨으니까 이 나라가 이게 또 한번 뒤집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장면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2 뭐 그랬을 고등학교 네. 2학년인가 그랬을 때였는데 아 나라가 뒤집어지면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요즘도 저는 집안에 불을 끄고 뉴스를 조그맣게 틀어놓고 촛불 집회하는 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때 병원에 있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참 자, 나갔었어요. 오동진 평론가님 건강도 안 좋으시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앞으로 이렇게 역사 속의 영화 네. 이렇게 좀 가끔 나오셔서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 역사책을 보기가 좀 불편하시면 영화 한 편에 역사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저 유영아 저 우리 저 앵커께서도 쭉 설명하셨습니다만 예. 사실 영화 속에서 다 그런 것들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좀 일부러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힘드시니까 네. 제가 대신 좀 말을 많이 다음에 나오셔서 좀 네. 이제 원래 오동진 대로 해서 말씀 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느려지고 이제 저 말소리가 작아진 것이 제가 건강 때문이라는 걸 양해해 주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2.6 영화를 직접 고르셔서 나와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기의 민주주의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네. 그 넷플릭스에서만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럼 우리 오동진 평론가님 건강 문제였으니까 보내드리고 네. 다음에 우리 저 이제 거는 사람들 네. 거는 사람들 두 분을 모시고서 네. 왜 걸었는지 예. 청담동에
룸바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론가님. 네, 잘 들어가세요. 네. 네. 설탕. 설탕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죠. 현대인은 1년 평균 100kg의 설탕을 소비한답니다. 하긴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량으로 섭취된 설탕은 고혈당을 초래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대사증후군을 유발하죠. 그러나 상당 부분은 소화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캐러멜 상태로 굳어져 장 여기저기부터 몸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번식하고 다른 폐기물들도 섞여서 점점 돌처럼 변하고 결국은 아주 독성이 강한 소위 독극물 덩어리인 숙변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 청소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위험하고 황당한 장 청소 방법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오틴 칼리메라는 천연 샐러리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전합니다. 고대 중국 궁실에서 기생충을 없애는 부침제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숙변을 녹여서 몸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회충 등 기생충들도 함께 배출이 되도록 할 정도로 강한 장청소 디톡스 작용이 있습니다. 세계 1위로 캐나다 소비자 보호당국이 공인한 천연 백로 제품을 생산하는 캐나다의 이스트우드사는 중국 과학원 청화대학의 연구진과 오랫동안 연구하여 중국 황실의 장청소 비법을 현대과학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